아이고 놀래라. 그럼 꼭 아이고 꽁땀이래. 깜짝 놀랐니. 오늘 뭐 하나 만날라나? 꽁이 사는가 봐요. 아, 꽁통이 놀래가지고 간 거. 그래서 꽁이 여름에 날아가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. 이거는 꽃이 하도 조그만해가지고. 한번 까봤는데 이거 장애로 그러는 건지 약간 동해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. 정상적인 나는 아닐까 저희 보면은. 근데 진짜 조그만하네요. 이렇게 보시면 좀 비교가 잘 안 되는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손하고 비교해 보시면 입이, 이거 지금 벌브에서 나온 거거든요. 이렇게 벌브에서 나왔더라고요. 입은 그렇게 뭐 그다지 다른 나라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, 꽃을 보니까 꽃이 아주 말 그대로 이제 콩알? 콩알보다는 약간 커요. 근데 화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지금 제가 보니까 데미지가 입은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살짝 이렇게 벌려봤더니 포위가 약간 이제 뭐랄까요, 부패되어 있는 줄 알고 벌려봤더만 안에는 좀 괜찮네요. 껍데기가 포위가 부패되어 있어서 살짝 벌려봤더만 그래도 안에는 좀 괜찮았는데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크기로 봐서는 도화의 형태를 좀 갖췄어요. 크기가 아주 쪼졌거든요. 뭘 비교해 볼 만한 게 없나. 진짜 이렇게 보시면 조그맣죠. 화형도 보시면은요 거의 원형에 가까워요. 근데 이게 지금 입이 보면 입장은 상당히 얇은 것 같아요. 그죠? 보기에는 상당히 여기 보기 얇게 보이잖아요. 근데 형태는 그 두화의 형태를 좀 갖추긴 한것 같아요. 꽃도 아주 소륜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걸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소나무 잎을 한번 대볼까요? 소나무 옆에 지금 소나무 잎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요놈을 그대로 갖다 대볼까요? 이렇게 보면 얼마 적은지 알겠죠? 제 손으로 한번 대볼까요? 이렇게 제 손이거든요. 근데 아직 지금 확실치는 않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요, 제 손하고 비교를 해보면, 이렇게 멀리 좀 찍어보면 알겠죠? 제 손하고. 얼마 적은지. 말 그대로 콩보다는 좀 크기는 커요. 근데 제가 볼 때는, 진짜 적습니다. 근데 지금 요것은 이제 아직 완전히 개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, 현재로 봐서는 형태로 봐서는 두화의 형태를 딱 갖췄어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두화들이 보통 보면은 꽃잎이 상당히 두껍잖아요. 잘안 벌어지고 두껍고 후육질인데, 요것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형태는 아주 크기는 아주 두화에 가까운데, 이제 꽃잎 두께가 이게 좀 얇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온파나 피면 온파나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약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꽃이 지금 동해에 데미지를 좀 입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보면은 지금요 이것도 지금 딱 지금요 말 그대로 도화목 하시잖아요. 저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입으로 봐서는 도화목이라고 봐야 될는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 꼭 도화목에서만 도화가 핀건 아니지만은 입도 사실은 얕거든요. 지금 현재 이걸 봐서는 뭐 아주 생김새가 좋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또 확대 한번 해볼까요? 그죠? 눈 보시게도 입이 좀 두껍게 보여야 되는데 얇아요. 아, 좀 뭐라고 판정하기는 그러는데, 일단은 꽃이 소륜이고
일시적인 소륜인지 어떤 두화의 어떤 기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은 좋기는 하네요. 근데 이것은 이제 뭐 데미지를 꽃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할게 단정하기가 힘드네요. 크기로 봐서는 아주 쫙 좋은데 지금 그 10원짜리 새로 나온 동전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 같아요. 없는 비교할 만한 게 없네요. 보시면 자무지가 적고 이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진 그런 면을 받을 때는 두화의 형태를 갖추긴 할 것 같아요. 이쁘죠? 다른 각도에서 찍어보니까 생김새가 이쁘네요. 아, 이것도 지금 다 뜯어보고 하나에서 골부에서 나올 것 같아요.